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서요. 오늘은 이제 아까 인트로에서 봤다시피 여기는 산신굿당이라고 하고 있는 계룡산 하대리에 있는 이제 기도 도량 겸 굿당이에요.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초를 켜고 기도를 하고 그런 공간이면서 제가 이제 계룡산에서 이제 신을 받고 신을 처음 이렇게 말문을 연 산신각이 있는 장소가 여기고 제가 거의 한 1년 반 동안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한 공간이기도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이제 여기 도량에서 이제 굿이 막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전체적인 미화, 청소, 손님 관리, 그다음 굿 일을 하는 보조 그런 거를 이제 겸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군대를 강원도 양구 최전방 GOP 생활을 했거든요. 중화비 기병이라고 바주카포 이게 90mm 무반동총이라고 그걸 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만큼 제가 이 산중 3년의 기도 생활이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선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선앙당, 선앙당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목신, 나무신을 모시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당주님께서 리모델링 깔끔하게 했죠. 자, 이것은 이제 어제 이제 초함이 깨끗하게 다시 이제 제작이 돼서요. 깔끔하게 제가 어제 저희 신도분들, 구독자분들 초를 올린 모습이에요. 오. 잘 타고 있죠? 네. 근데 신기하게 부적이 그려져 있네요.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주장 신이 이제 글문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적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제 초를 쓰더라도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그냥 생년월일만 이렇게 쓰잖아요. 글문 할아버지가 부적까지 태워서 써서 이제 초를 태우면은 좀 더 성부를 빨리 본다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런 선앙에 대해서 이제 주로 뭐 어떤 것을 하는 공간이냐면은 우리가 절에 가면 이렇게 사천왕이라고 하는 그런 관문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관문이에요. 신령님들 외에 여기 이제 제자님들과 관계된 조상님들 빼고는 여기서 다 이제 검문소처럼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드가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어막이.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검문소를 가고 이제 파출소 같은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거기 가면 구치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이제 원한이 맺힌 조상님들이나 영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산중에 문을 열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여기다가 이제 조금 정성을 들이면은 저희 이제 선왕 할머니가 문을 잘 열어줍니다. 되게 좀 TMI이긴 한데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저기 그 기도 도량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좀 단독된 공간이 있어서 항상 여기서 이제 일가를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 많이 울었습니다. 항상 저의 모든 힘듦을 이제 토로하고 위로를 받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백구 온다. 백구. 백구야. 백구야 일로와. 저희 이제 도량에 새로운 식구인 백호입니다. 백호. 이제 석 달 넉 달 됐고요. 백구.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백호야 일로와. 입질이 너무 심해서 항상 너무 세게 깨물어요. 있는 힘껏 깨물입니다. 여기는 옆에는 원래 이제 물이 흐르는 대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간인데 계룡산은 그렇게 물이 많은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가을 겨울이 되면 거의 말랐다가 이제 여름 되면 또 흐르고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이제 기도하는 도량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백호야 풀 먹지 마. 백호가 풀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아. 이게 바로 개풀 뜯어먹는 겁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백호야, 개풀 뜯어먹었어?
자, 이제 여기 공간을 제가 저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신 구슬 따로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신 내림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신 내림을 받았어요. 여기서요? 예. 그냥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법사님이 고장을 좀 쳐주고 이제 방울을 들고 있었는데 그냥 뭐 그냥 옆에서 고장을 좀 치니까 방울이 막 흔들리면서 내림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여기서 이제 계룡산에서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좀 나름 저희 이제 산신각이고요. 백호산신각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물이 터져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몸주이신 불사되신 할머님이 몸에 접신이 돼서 이렇게 저희 공수를 주시고 산에서 한 2년 정도 2-3년 정도 기도를 하고 내려가자라고 해서 그 뒤로 원래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접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작은 치석 같은 거는 여기도 다 지내고요. 큰 굿은 이제 저기 옆에 국방에서 따로 합니다. 여기 이제 이 공간을 내놨는데 여기 뒤편이 원래 용궁이에요. 뒤에 보면 이제 물이 아까 흐른다 했잖아요.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여름에 보면 여기 안에서 물이 흐르는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좀 자연적인 경관까지 갖춘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는 용궁. 물의 시대에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재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성부를 많이 주는 곳이고요. 그래서 사업이나 이제 금전에 관련된 것은 항상 용궁에 좀 정성을 많이 드리고 이제 흔히 이제 삼신 할머니라고 하죠. 임신이나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정성을 드릴 때도 용궁줄에다가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여기도 이제 초가 어제 올렸는데 잘 타고 있네요. 그래서 항상 키고 나면은 이렇게 오며 가며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여기 이 공간에 칠성 이제 칠성신을 모시는 곳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건강과 관련된 성부를 많이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몸이 좀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수명, 장수, 건강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백호가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이제 성물을 볼 때는 여기다 초를 키고 정성을 드리는 곳입니다. 백호야, 오늘 백호가 되게 기분이 좋나 봐요. 가자. 여기는 이제 잡두대예요. 거기 이제 이렇게 아야 올라가서 잡두를 올려놓고 이렇게 잡두를 타는 곳입니다. 원래 예전에 잡두대는 이렇게 산을 이렇게 여기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이쪽으로 돼 있었는데 좀 바뀌어서 조금 그렇게 예전에 이렇게 산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저기 작두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도룡님 작두 타보셨어요? 저는 작두는 안 타봤죠. 저는 이제 저희 신령님들은 이제 네. 주로 절과 관련된 예법이나 법들을 법력을 많이 이제 펼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무속에 대한 그런 행위 같은 거는 아직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예부를 드리죠. 스님들이 절에서 드리는 것처럼 예부를 드리고 부적을 쓰고 이제 초를 켜드리죠. 발을 안 씻으셨나요? 얘가 워낙 절을 좋아해서요. 발을 안 씻으신 것 같은데. 백호야 그만해. 여기가 사리산에들 이제 할매당이 도당을 관리하는 할머니를 모시는 곳이고요. 이제 저쪽을 보시면 장군당이라고 이렇게 또 장군당이 있고 위에 이제 윗산신이 있어요. 저기도 이제 각각에 제가 초를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저기 천존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브이로그를 마무리해볼게요. 그만 물어. 여기 나서 비싼 거야 이거.
지금 가는 길이 이제 천조원이라는 네네. 곳인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도 좀 독립된 공간인데 조금 더 독립된 아. 공간이고요. 이제 하늘의 신의 모습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 오두막을 제가 지었어요. 지금은 원래 해체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와가지고 해가 와가지고 그때 담주님하고 제가 뼈대는 남아있네 그래도 저거를 제가 담주님하고 그때 이 주변에 나무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아이고 여기 새벽에 오면 진짜 무섭겠어요. 네 여기는 웬만한 무속인 분들도 밤이 무서워서 잘 못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좀 뜯어서 다시 이제 해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여기서 잠도 자고 그랬어요 제가 여름에. 잠을 주무셨다고요? 여기서 자면은 음기 충전을 쫙 받거든요. 음기요? 네. 아 여기 누워있으면 멧돼지도 지나가고요. 고라니도 고라니 우는 소리 아세요? 고라니 우는 소리 알죠? 웩 하는 거. 예. 밤밤중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게 그 교미할 때 이렇게 그 수컷이 이렇게 암컷 부를 때 내는 소리라든가 뭐 그런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네요. 진짜 공사를. 네. 이걸 이제 뜯어서 이제 깔끔하게 마시려고 여기 이제 바위 이쪽에 해놓은 게 이제 천전을 모시고 공을 드리는 공간인데. 지금 좀 썰렁하네요. 왜 이렇게 가까이 오시죠? 참 여기서 제가 자주 가는 공간은 여기랑 아까 처음 왔던 그 선앙이에요. 이제 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새벽에 여기 여름에는 주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냥 그대로 잠을 잤어요. 이불 들고 와서. 그때 새벽에 기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네. 2021년 신축년에 네. 목표가 혹시 있으실지. 전 목표를 원래 잘 안 세우거든요. 아. 그냥 뭐. 그냥 무탈하게 몸 건강히 지내는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나름 좀 이렇게 다짐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내년 이제 연말까지 5만 명 정도 일단 목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월 달에 또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 마무리 잘 하고 몸 건강히 그냥 올해 이제 2020년 경자년 했던 만큼만 항상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기력, 요즘에 좀 방송 같은 거를, 라이브 방송을 좀 꾸준히 못 했거든요. 좀 건강상의 문제로. 그래서 이제 2021년은 이제 유튜브 활동도, 이제 무속 활동도, 방송 활동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